내가 좋은 질문 많이 해줘서 감사하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느끼시다시피 사극을 좀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근데 사극이라고 항상은 시대는 상당히 달랐거든요. 뭐 상황이 달랐고 어떤 때는 뭐 조선시대 연파였다가 고려시대도 살았다가 조선시대에 뭐 총 들고 나타나게 됐다가. 근데 오랜만에 현대물로 복귀하면서 상당히 기대감도 컸고요. 또 많은 팬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준기가 또 오랜만에 현대물에 오면 어떤 모습을 보여서 기대를 하신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솔직히 돼요. 심지어 원작에 있는 또 프리미엄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설득시킬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이번에 또 정말로 좋은 배우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의 또 새로운 모습, 새로운 면모, 새로운 매력을 또 발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기 씨, 원래 한복을 입고도 사실 액션이나 몸을 많이 썼잖아요.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어떻습니까? 현대복을 입고 몸을 쓰는 느낌은? 일단 한복을 입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선이 이뻐지고 좀 동작도 커 보이기 때문에 멋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또 현대물에서 액션은 또 절도 있고 짧은 템포로 상당히 신속하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다이나믹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해서 시청자분들께도 더운 여름에 더 멋진 액션을 선보이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현장에서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속, 절도, 강백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